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실강 미지의 3회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략적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반적인 계획 체계이다. 맞죠? 전략적 계획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전략적 계획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정하고, 그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죠. 간호부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자원분배, 책임진정, 그 다음에 간호수행을 위한 틀을 결정해주는 과정은 운영적 계획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죠? 전략적이에요? 전술적이에요? 전략적 계획이죠.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에 속하죠. 3번은 자, 이러한 기획 방법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펄트죠. 그렇기 때문에 펄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 뽑는다 그러면 시간을 세 가지 타임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낙관적, 비관적, 확률적 시간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활동의 완성 시간이 불확실할 때 할 거. 그 다음에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때 효과적인 기획 방법이 펄트다라고 설명이 됐었죠. 4번, 기획의 과정 순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표 설정이죠. 상황 분석 아니에요.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 및 문제 확인, 대안의 탐색과 선택, 우선순위 결정 과정, 수행, 평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5번, 목표 관리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단기적인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 있게 계량화 통계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 한류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리 기법이다. 맞죠? 그럼 조직에서부터 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 기법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답을 목표 관리로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자, 목표 관리는 투입 지향적, 과정 지향적이 아니죠. 결과 지향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질적,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양적, 구체적인 목표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X. 자, 목표 관리는 부서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조직 전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X죠. 어디가 틀린 걸까요? 그렇죠. 부서 간의 화합이 아니라 부서 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경쟁을 유도해서 오히려 조직 전체 성과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X고요. 다음, 의사결정을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두 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최선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반드시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X. 자,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죠. 제일 먼저